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해요.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동일한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였을 때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모임이 있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 고향 출신들끼리 모여서 향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있죠. 또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끼리 동창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연과 학연이 많이 작용하죠. 저도 이 동네 지나가다가 어디서 충청도 향회 그러면은 왠지 한번 더 봐요. 제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우리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는 좋은 기능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팔은 안으로 굳는다고 무조건 지지해 주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아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는 그럼 어떤 종류의 모임입니까? 서로 돕고 아픔을 같이 하는 아주 뜨거운 모임인데 이 모임은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 하는 끈끈한 공동체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그 다른 거 정말로 핵심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다른 거예요. 어떤 모임보다도요 한 2000년 이상을 결속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한 모임인데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 중심의 모임이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주님 기뻐하시길 하겠다. 그렇게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시면 함께할 기회도 드리고 그런 축복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삽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무엇을 얘기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심각한 질병 앞에 직면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도 필요 없어, 갖고 있는 권력도 필요 없어, 이 문제 앞에 해결이 안 돼. 이걸 직접 깨닫는단 말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이걸 압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른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곳곳마다 나가서 이 계란을 가지고 이 계란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나누러 다녔어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생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면요 죽음은 정의를 달리합니다.
예전 죽음은 끝이요, 종친 거예요, 더 이상 뭐 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부활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부활을 다시 정의합니다. 성경 안에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잠시 안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죽음은 안식하는 자리다. 여러분, 안식한다면 우린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잘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아마 어젯밤에 주무실 때에 잠자면서 다음날 못 깨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다가 하면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우린 잠잘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잡니까? 그 다음날 깨어서 일어나서 활동한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왜 잘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다음날 분명히 깰 거란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죽음이 다가와도요 다른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안식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이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어,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에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서 던지신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하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 사흘 되면요 이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이미 사흘 지나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돌문을 옮겨놔라고 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잠든 걸 깨우는 거다. 예수님 죽음을 다시 정의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회당장인 당시 그 동네 유지였던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싸늘해졌습니다. 다 죽어서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그 아이에게 기도하고 잡아 일으킬 때에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것을 직접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 없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산다, 이걸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자고 쉬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의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가 죽는 것은 자는 것이요, 다시 깨어날 날이 올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죽음이 지킨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보려면 그 사람이 감사를 자주 하면 아,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감사 대신 불평불만만 있으면 뭐 가짜로 하긴 그렇고요, 진짜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끔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럼 가짜가 아니고요, 이제 시작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EBS라는 프로그램에 다큐 명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항상 보면은 의사들이 뭐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암 시리즈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폐암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폐암 특집으로 이 폐암은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암의 극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환자를 직접 추적해서 촬영한 게 나왔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이 80%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손댈 수 없어요.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되고 약이 안 들어요. 죽음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 판정 받으니까 그 판정 가운데서요 그 옆에 남편은 울고 땅이 꺼지고 있는데 아 그녀는요 그 판정을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아 참 감사하네요 그래요. 아니 곧 죽는다는데 이 감사가 뭔 말입니까?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암이면 몸이 갑자기 약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데 폐암은 호흡만 좀 곤란해지고 먹고 내가 힘을 내어서 남편도 먹이고 이런 데 지장 없으니까 아 그러다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담담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먹는 데 지장 없다는 걸로 감사해 주고는 삼은 거예요. 호흡이 힘든데. 그 의사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권유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약 개발 임상시험이 있는데 혹시 참여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신약이 개발돼서 나오면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잘 들으면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올 때가 가끔 있고요.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아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임상시험에 참가했어요. 한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막 머릿속이 터지고 부장두경도 있었지만 나중에 신기하게 약이 잘 듣는 사람에 속해갖고요. 암에 80% 퍼졌던 것이 20%로 줄어들었어요. 살아났습니다.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잘 보면 80% 진행돼서 죽는다고 했을 때도 감사하죠.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데려온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 별로 안 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훈련 받는 중에 있습니다. 교인들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삶에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죽음을 벗어나서도 감사하고 살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감사한 거고요. 죽으면 이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문제인데요. 이 도시가 아,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돈 많고 사치스러운 문화가 있고요. 부도덕과 음란과 이런 것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요. 당시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은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도 뭐 강남 살아 그러면은 은근히 나 부자야 이거 과시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집이 논현동이요 그러면은 나 잘 사는데 슬쩍 나타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놀리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의 전도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걸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방탕하고 죄악이 많고 부도덕한 곳에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내가 하도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가끔 그 구경이나 가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런 것 속에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성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요 나도 죄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외적으로는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곧 망할 것 같은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이요 하도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늘 흔들려요. 그래서 한 권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 믿고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탕 위에 서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무리 내가 힘든 처지, 어려운 처지, 평생 죄짓고 정말 망할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께 오시면, 예수께 돌아오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좋은 선물도 드렸지만 그 선물보다 훨씬 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 가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기적과 환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보리스 콤펠드란 분인데 이 사람이 뭔 얘기하냐면 그 공산치하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런 얘기했다가 잡혀가지고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지금도 북한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끌려갔습니다. 근데 수용소에도 의사가 귀하다 보니까 수용소 내에 있는 의무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수영인이지만 거기서도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임무를 그 수용소장과 간부들이 뭔 얘기했냐면 너의 임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파서 오면 고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참 이상한 일이죠? 의사한테 고치지 말고 죄수들이 병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괜찮다고 내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참 사람의 생명을, 원래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봅니다. 일하다 죽으면 되지, 병들면 뭐하러 약을 써, 이런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살리지 말고 괜찮다고 대충 치료해서 일하다 죽게 냅둬라, 병원서 죽지 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웬만하면 건강하다 해서 적당히 돌려보내고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사로 이러면 되겠나? 마음의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했어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자고 얘기했어요. 자기 어둠 속에 살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그 수용소 내에서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은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의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수용소장에 협박받아서 고쳐주지도 않고 사람 죽게 냅두고 그렇게 사는 거 보고서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요 그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라고 그냥 이렇게 됐던 삶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유혹도 생겼습니다. 제일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간수 중에서 아주 악랄한 간수가 있었답니다. 수용자들 괴롭히는 유명한 간수 하나가 아파서 찾아왔대요. 딱 보니까
약을 이렇게 써서 좀 독극물 갖고 하면은 금방 죽일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인간은 워낙 나쁜 인간이니까 죽는 게 모든 사람한테 유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요 하면서 청산가리 타야 됩니까? 아, 이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서 낫게 해줬답니다. 아마 건강하게 또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낫게 해줬답니다. 뭐 그건 괜찮은데 얼마 후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장에 암이 걸려서 죽을 병들고 찾아왔답니다. 자, 지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다고 돌려보내서 병원이 아니라 일하다 죽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수용소장이라 이런 사람은 그냥 냅둬라 죽게 해라 했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환자를 치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대를 향할 때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이러면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요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결과 수술이 잘 돼서 이 사람은 살아났고요. 소장 명령을 어겼다고 이 의사는 대신 형장에서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그 형장에 수술해서 나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죽은 그 의사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책에 그걸 썼는데 보리스 내가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의사가 자기가 죽고 살렸던 환자 이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러시아의 문호지요. 반체제 문학가. 절망의 수용소에 관한 글을 쓰고 러시아의 그 인권 탄압 상황 글로 서방 세계에 알리고 나중에 노벨상을 받고 서방으로 망명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임무를 다했지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그 살아난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다가 갔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고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흔들리잖아요. 죄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흔들리면서 그냥 세상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의사 역할을 하자, 사람을 살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세상 살면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좌절도 많이 합니다. 그때 이러면 안 됐었는데. 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이렇게 살 때 복받고 후회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그냥 나오셨거나 방문한 것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이런 삶의 원칙과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은요 그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에 대해 함께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자, 색이 달라졌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속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한 그 일은요 헛되지 않고 하늘에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열심히 한 주의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주의 일은 사람에 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여러분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장소가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붙잡고 죽을 진리의 기준을 붙잡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곳, 변화되는 곳, 성장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곳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 나랑 똑같이 살던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그렇다고.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되게 서투른데요. 나중에는요 잘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왜 그래요?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 그래요. 오래 해서 잘 안 늘어서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했고 그 사람은 성장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인생에 빛이 뜨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마치려고 그래요. 1800년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최고로 꼽는 인물이 있어요.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6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영적 각성을 했어요. 야, 예수 믿어야겠다 결심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듣다가 너는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 할 사람은 여러 대 있는데 당신과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은 가능성이 있다, 정치를 해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꿀 사람 많지 않은 당신 그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서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바꿀까 생각하니까 당시 영국의 제일 큰 병폐가 노예 제도였어요. 노예제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노예 무역이었어요.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냐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판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을 시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값을 지불해 줄게. 아프리카 사람끼리 전쟁에서 노예를 만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 팔았어요. 참 악하죠, 나쁘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노력했어요. 막대한 이득이 있는 일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국회에서 맨날 논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권에 걸리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더 하잖아요. 친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꿈을 나누고서 클레팡이랑 공동체 만들어 기도해줘. 내가 열심히 할게. 너희도 도와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46년간 이 일을 위해 힘쓴 가운데 46년 만에 1833년 노예 제도가 폐지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훈련받아서 그런 사람 되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이런 사람으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